메뉴에 맞게 모든 재료가 포장돼 있어 간편하게 즐기는 밀키트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교육, 취미, 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키트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생활 전반에 파고든 다양한 키트 상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주에 사는 박수잔 씨는 퇴근 후 종종 들리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음식 재료를 한 데 모아 포장 판매하는 밀키트 전문점입니다. 찌개나 국, 볶음 요리와 면 요리까지 종류가 다양한 데다 각종 부재료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요리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가끔 요리하기도 귀찮고 피곤할 때는 찾게 되는데요. 종류도 많고 선택의 폭이 넓어서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는 식사라는 뜻의 밀과 세트라는 의미의 키트가 합쳐진 말로 쿠킹박스 또는 레시피박스로도 불립니다. 코로나19로 외식이 어려워지자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직접 조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요. 그리고 모임에 대한 인원수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집에서 식사하시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편리해서 굉장히 좋으시다고 캠핑 가시는 분들이 자주 찾는 제품이세요. 메뉴에 맞게 모든 재료가 손질돼 있어 따로 씻거나 다듬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냉장 상태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유통 기한이 길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신선한 재료를 직접 조리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리 초보자도 10분에서 15분 만에 음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서 가장 좋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장보지 않아도 되고 재료를 손질하지 않아도 돼서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은 2017년 20억 원 규모였지만 2020년 1,88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2025년에는 7천억 원 이상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청주공예 비엔날레.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공예가 되게 체험 키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국제공예공모전 공예부문 대상을 수상한 말총공예가 정다혜 작가의 나만의 말총참 만들기입니다. 흑말총을 실처럼 바늘에 끼워 놀이개의 양면을 채우는 방식으로 체험키트를 통해 작가의 노고를 경험해보고 한땀 한땀 채우며 작품을 완성해간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연계 공예문화 향유 프로젝트 첫 번째 공예가 되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해보고 다 만들어서 실제 자기가 사용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긴 말총 가닥을 바늘에 끼워 짜는 과정을 거쳐 2시간 만에 완성한 말총참. 작은 공예 키트를 통해 공예의 가치와 쓸모를 배우고 작가의 작품까지 소장하는 뿌듯함도 느낍니다. 한정판으로 출시한 14가지 공예가 되게 키트는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이번 비엔날레를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도록 홈 튜토리얼 그런 형태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체험 학습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체험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백제시대의 무덤부터 부장품, 갑옷과 퍼즐 등을 장난감처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테마로 꾸러미를 채웠습니다. 역사를 놀이처럼 배울 수 있어 좋지만 대면 교육이 어렵다 보니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영상을 제공하고 댓글을 주고받으며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단 교육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 키트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쉬운 재료들로 그리고 구성품들로 아이들이 체험을 이제 가정에서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로 이제 작용을 했었습니다. 포도즙으로 만드는 와인 키트, 정원을 꾸미는 원예 키트, 가정에서 키우는 버섯재배 키트와 신입생을 위한 입학 선물 키트까지 키트의 범위와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일상이 된 요즘,
집을 비롯한 개인적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키트로 해결 가능한 상품 시장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